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타 되게 예쁘네요. 네. 이 테일러네.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인데 어디서 한 번도 못 본 문양이 박혀 있죠? 네, 테일러 네. 베이비입니다. 테일러 베이비인데 시그네처 모델로 해갖고 시그네처. 네, 테일러 스위프트 시그네처로 나온 베이비 모델이에요. 스위프트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예. 사람 이름. 예,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의 솔직히 이누 씨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니요, 전 몰랐습니다. 네, 전 저라고 알겠습니까? 네, 맨날 몰랐는데, 듣는 음악이 맨날 그딴 그렇죠. 음악만 듣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근데 설명을 보니까 네.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이분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도 예의상 네. 일단 성함은 테일러 앨리슨 스위프트예요. 그래서 89년생이세요. 예쁘세요? 네, 예쁘더라고요. 오, 예뻐요. 80... 봤죠? 네. 근데 올해예요, 올해. 2009년도에 예, 상 받은 게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 살짝 제가 적었는데 손 아파서 승질 나가지고 일단은 음악이 어떤 컨트리 뮤직 네, 아니면 어덜프 컨템포러리 그런 네. 어쩌고 하여튼 대략 그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컨트리 뮤직 협회가 있대요, 미국에. 그 협회에서 이제는 올해의 연예인상, 그다음에 올해의 여자 가수상,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있잖아요. 네. 거기서 팝, 록 팝하고 락 쪽의 여자 가수상, 그다음에 어덜트 컨템포러리 여자 가수상, 또 최우수 컨트리 앨범상, 컨트리 부분 여자 가수상, 그다음에 무슨 올해의 아티스트상,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MTV 뮤직비디오에서도 상을 받고 뭐 여자 뮤직비디오 부분 최우수상, 올해 받은 상이 장난. 특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만 하나 둘 서이 다섯 개. 다섯 개 이상을 상을 받았어요. 최고의 상. 네.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 걸 제가 대략 읽어보니까 올해 받은 상이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다른 뮤지션들이 평생 동안 받을 만한 상을 1년에 다 받았다고. 네.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잘 나가는 뮤지션들이 평생에 받을 만한 상을 89년생 여자 컨트리 가수가 1년 만에 싹쓸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낸 앨범이 앨범 제목이 Fearless라는 앨범이죠. Fearless라는 앨범을 1000만 장 1000만 장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 그 다운로드로는 유료 다운로드 2000만 건 이상. 이거는 뭐 거의 뭐 엄청난 판매량이죠. 세계적인 컨트리. 저희 여기 이제 저희 고객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야, 니들 그 사람도 모르냐? 그런 거 그 사람도 모르면서 무슨 뭐 물 찍어. 근데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뭐 이 사람만 하고 리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가 뭐 이분하고 리뷰한다면 제가 이분의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쵸. 다 알아오죠. 네. 어떻게든 한번 말 한번 더 붙여보고. 네, 그랬겠죠. 그분이 우리나라를 오실래나? 모르겠네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많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셨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 병원생님은 알 것 같아. 야, 너 지 테일러 스위프트를 몰라? 몰라? 예, 그러면서 뿌아 이러면서 아우 진짜 내가 얘기할게.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빠가 누군데? 막 이렇게 하고 테일러랑 이렇게 연결해서. 결국은 그거야 뭐 나쁜 쪽으로 해. 아, 뭐, 하여튼 네, 되게 미인이고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모르죠. 제가 좋아하게 네, 될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저는 정품 다운 받거든요. 돈 내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불법 안 합니다. 음악 하시니까. 그렇죠.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근데 다운 받기도 미안해요, 사실.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뭐 CD 살래니 참. 네, 9,000원 내고 월 150곡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그게 그 한 건당 얼마라는 거야. 이 저작권 협회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작권 협회 회원이긴 하지만 네, 참. 한 달에 얼마 들어와요? 한 달에요? 아, 뭐, 제가 아직 낸 게 없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딴소리 했는데.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모델은 사실 기존의 테일러 베이비하고 같은 스펙이죠? 같습니다. 사이즈부터 네. 내용까지 싹 같고 스펙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문양이 이제 뭐 살짝 뭐 트라이벌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 여기 이제 포도 덩쿨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포도 덩쿨에다가 스위프트 네. 그리고 러브 네 러브가 여기 세 개가 박혀있습니다. 아, 이게 두 개 있으면 가짜예요. 네. 두 개 있으면 가짜야. 네 개 있어. 가끔가다 네 개 있는 것도 있어. 네네네.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타일러. 타이오로? 뭐 그렇게 먹어.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이거. 교묘하게 바뀌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있으니까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고. 오, 여기 퓨어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것까지 나와 있고 뭐 하여튼 올 한 해 잘 나갔다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2009년도에 어떤 명예와 영광을 이 기타에 가득 실어서 출시한 예, 그쵸 이름이 이제는 뭐 철자까지 갔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이 테일러죠 네. 테일러하고 이게 혹시 뭐 테일러 집안에 네 그러니까 좀 막 그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저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비와마 야사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는 또 데트 쫙 네, 리플에 자 우리 어떤 스펙은 지난번에 했지만 그래도 살짝 네, 간단하게 한번 뭐 일단 드레드넛 사이즈로 굉장히 작습니다 네, 4분의 3 사이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티카 스프루스 상판 네. 왜 없죠? 네 솔리드 네, 거의 뭐 거의 비슷하죠 뭐 베이비 그렇죠. 모델 스펙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이제 이게 네, 이제 라미네이트죠? 네 샤프린 라미네이트 그리고 이게 다 에보니하고 브릿지까지 해갖고 전부 다 아 에보니하고 브릿지를 네 핑거보드하고 브릿지가 전부 다 에보니입니다 그렇죠.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 네 흑단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에보니 지판 어쿠스틱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제 것도 아, 에보니고 그래요. 그리고 역시 테일러의 자랑이라고 할 만한 네 이거 브릿지하고 새들 네 너트하고 새들 터스크잖아요 네, 터스크 네 터스큐 터스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없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19 플랫 네 네, 뭐 플랫보드 레디우스는 뭐 이제 15인치 이건 뭐 별 그렇게 네 이런 건 뭐 뭐 중요하죠 일, 거의 일자죠 아 맥이 네. 그거 마호가니 네. 사용하고 네. 트로피칼 아메리칸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네 이거는 또 희한하게도 볼트온으로 딱 돼 있는데 네, 소리가 울림이 네. 진짜 어떻게 이런 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날까 정말 놀랍죠 울림의 풍성함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저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또 미니 기타가 많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좀 괜찮다 싶어서 나왔는데, 또 소리 괜찮지만 그래도 이 테일러의 어떤 전통적인 소리가 네. 딱 있습니다. 이게 효시라는 거를 그렇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테일러의 그래서. 베이비가 다른 것들이 그 퀄리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확실히 이것만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뭔가 전통 있는 매력이 그렇죠. 가장 잘 자리 잡고 있는 미니 기타의 그렇죠. 대명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아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면서도 네. 맨날 그 생각을 하는데 아 이제 요게 나왔으니까 제가 네. 이런 어떤 꽃 모양을 좀 좋아하거든요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빅베이비 유저였거든요 아, 빅베이비를 한 1년 동안 썼었는데 그 빅베이비가 이제 그죠 이제 큰 애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그 중간 사이즈인데 드레드넛하고 그것도 바디의 크기에 비해 갖고 정말 울림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네. 뭐 보통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그러잖아요 이거 단판이에요? 솔리드예요? 얘는 그런 상식을 깨버렸어요 네 그렇죠 이거 다 합판이에요 네,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거야 저기 뭐야 그거죠 라미네이트 샤펠리를 네. 다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네. 붙인 거예요 합판이야 합판 그렇죠 합판이고 얘만 네. 얘만 이제 솔리드 스프루스 상품 와 근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크기에 또 최적화된 그 공법이 테일러 그런 거 같아요 안에 이게 있겠죠. 라운드 돼 있고 그런 거 네. 보면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 또 익스플러싱이래요 네 그래서 어떤 사운드는 뭐 사실 벌써 검증된 거니까 네. 검증된 거니까 들어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쁜 리테일러 스위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민우 씨 그래도 간단하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짜잔 하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스트라밍 감이 역시 스트러밍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되게 아 예 진짜 네 예쁘고 자글자글하고 손톱으로 치는데도 피크 사운드가 나오는 듯한 그런 이게 하이부터 중음역 지나갖고 로우까지 되게 발란스가 예, 고르게 나오는 그게 진짜 테일러의 매력이죠. 그리고 이게 다른 미니 기타들이 태핑이라든가 핑거 스타일이 잘 안 묻어요. 근데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오. 뭔가 댐핑감이라든가 있어요. 네, 그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운드를 듣고 누가 지금 미니 기타 가지고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겠어요. 그냥 들으면 근데 내가 테일러가 집에 있는데 네. 나는 왜 이 소리가 안 나오지? 나는 이거보다 한참 위에 거 있지. 네. 7자 앞에 들어가는 거. 아, 진짜 7자 앞에 들어가는 거. 그게 있는데 나는 왜 거기서 콜트 소리. 아, 쪽팔리 맛이. 하여튼 저 테일러는요. 나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가구로 모시고 있거든요. 저 맨날 닦아드리고, 저는 진짜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문안 인사드려요. 오늘도 잘 주무셨습니까? 와, 7자 들어가는 모델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그냥 모시고 계시군요. 모셔야 돼요. 네. 근데 다행히도 환율이 많이 올라서 요즘 비싸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713 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여기, 네. 저기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소리는 제가 그냥 막기가 쳐도 그냥 대강 쳐도 C 코드만 잡고 쳐도 네 진짜 다르다. 정말 그 느낌. C 코드만 잡고 쳐도 다르다. 느낌 확실히. 예. 야 이건 녹음 사운드다. 네. 아, 그런 느낌. 자 그런 데서 나온 이 테일러입니다. 뭐 국산 기타들이 좋습니다. 좋죠. 좋지만 어떤 이 어쿠스틱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되게 독특한 매력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테일러만의 사운드를 가지고. 테일러만의 또 사운드에서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올해 최고의 뮤지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항상 그 자기 이제 밴에 타고 뒷자리에서 끄직끄직 해갖고 천만 장의 판매고로 올린 곡들을 함께 작곡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친구. 네, 테일러 스위프트 참 잘 붙인다. 그 걔가 뜨고 나서 준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원래 얘가 그렇게 뜨기 전부터 이미 테일러하고 되게 뭔가 많았대요. 그래서 테일러에서 갖고 있었던 제가 아까 여기 그 시장님 저기 아까 은행 가셨을 때 제가 영문 매뉴얼 심심해서 막 쭉 읽어요. 매뉴얼이 아니지. 읽어봤는데 이게 원래 그 갖고 있기 전부터 615 CE 모델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코어가 되게 비싸고 잘 나오지도 않는 나오잖아요. 근데 전부 다 코어로만 막 발라버린 그런 이게 PSG라는 네, 또 이걸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 말고 요 뭐 TS5 네, T5S 하고 K65CS가 요거 드레드넛에 뭐 리빙 주얼 뭐 이거 달아놓은 인레이 달아놓은 거 있고 예 블랙 솔리드 바디 클래식 있고 그러니까 막 테일러 기타만 몇 대를 이미 가지고 썼던 거야. 했구나. 네. 근데 이 친구가 뭐 물론 여기에 이제 자기 시그네처를 만들면서 한 얘기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곡을 쓰고 연습하고 그냥 차에서도 맨날 손에 잡고 있었던 기타는 이 기타라고 하더라고. 베이비 기타라고. 편하죠. 차에서 네, 큰 건 못 꺼내거든. 네. 내가 가져다니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여성분에서는 네. 이거 많이 막 우리나라 광고에도 네. 막 그 뮤직비디오에도 요 기타 가지고 네, 하시는 네, 분들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마야나 뭐 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 뮤지션 대단한 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뮤지션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곡을 한번 들어.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진짜 되게 궁금해지고 네. 어떤 여인이길래? 어떤 그 상을 얘기를... 내가 적다 힘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설마 올해 다 받은 거야? 그럼 이게 딴 사람은 누가 받아? 그러니까요. 이거 뭐야? 뭐 시상식 가가지고 혼자 계속 왔다 갔다 대단하네. 이거 꼭 반드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보시고요. 네. 자, 테일러 스위프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들게 찍어주신 이노진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예.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자, 우리 오디오 감독님, 그 다음에 조명 감독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또 함께 뵙기로 하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